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오늘 톱 뉴스는 미국이 이제 금리를 0.25%포인트 올려가지고 미국 22년 만에 최고치에 그런 금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26일 미국 시간으로 26일 날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일이지만 이제 22년 만에 0%부터 그렇게 한 5%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제 국내 경제에도 그 파장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미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식시장은 여전히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꺾이지 않고 이제 오름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 뉴스 이제 조금 여러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고금리 22년 만에 그러니까 0에서 여러분들 11차례 올려가지고 5%대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그런 주요 신문들은 일면 톱 기사가 이제 22년 만에 미국의 금리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일면이 거의 막 꽉 찰 정도로 그렇게 다양한 그런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2008년도에 그렇게 높은 금리 수준이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2005년, 2010년이니까 이제 2008년도에 금리가 높았고 그 이후에 이제 2008년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을 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2년이 흘러가지고 2023년도 7월 26일 날 0.25%포인트를 인상해가지고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국내 신문도 이제 밤새 도착한 그런 뉴스를 잘 정리했는데 조선일보 기사가 요약이 참 잘 돼 있네요. 미국의 금리가 5.50%포인트로 올려서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었고 이제 한국과 미국 사이의 금리 격차는 2%포인트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게 됐다. 이렇게 이제 전하네요. 예.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 쉬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다시 인상을 해가지고 22년 만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0% 사이로 올라가게 됐다. 이번 결정은 이제 만장일치로 이루어졌고 한미금리 격차가 2%포인트로 벌어지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과 한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출에 대한 그런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밤새 아주 짧은 시간에 기자들의 특기니까 윤주헌 기자가 잘 정리해서 보도를 했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니까 좀 희한한 이야기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파월이 초강력 긴축 정책을 쓰는 것처럼 포카페이스라고 하죠. 그렇게 폼을 잡지만 투자가들은 파월의 속내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명 가운데 2명 정도의 미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가들은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니까
이미 미 연준의 그런 고금리를 이용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은 예, 이게 오버니까 이제 오버니까 끝났다는 거죠. 예,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미 연준이 저렇게 폼을 잡고 초강력 긴축 정책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은 금리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출 그런 움직임이 아마 곧 선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가 쓴 거니까 기자의 또 뭐 개인적인 그런 선입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한 번 더 예, 올해 연말 되기 전에 한 번 더 금리 인상 0.25%포인트 정도 있고 3분의 2는 그게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동결하고 그다음 내년 초부터 아마 금리를 낮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미 미국의 주식시장은 너무 뜨거운 상태거든요. 뜨거운 상태인데 만일에 이제 그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이제 뭐 이만 됐으니까 앞으로 금리를 낮추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하면은 이미 과열되어 있는 주식시장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포카페이스로 예, 속내를 숨기고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크게 안 되면은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로만 그렇게 한다 그런 내용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예, 예, 여기 그 부분은 여기 빠졌네요. 어쨌든 제가 읽은 저의 이제 해독 능력이 정확하다면은 이 기사들 가운데 포카페이스란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예, 여기 가운데 여기는 나오지 않네요. 어쨌든 간에 예, 그러니까 미 연준이 아주 초강경 자세로 예, 금리를 높이고 또 통화 공급을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그런 좀 매파적 속성을 크게 보이는 것. 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투자가들은 이미 예, 이미 저와 같은 정책이 끝나고 경기 부양책이 곧 뒤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포카페이스라는 표현을 썼더군요. 그런데 저 이제 오늘도 이제 보면니까 구글도 예를 들면 그 분기 성과가 괜찮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이런 분기 성과가 괜찮았고 예, 그래서 예상보다도 기업들의 성적표가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코로나 와중에 그 많은 통화를 풀었는데 그 통화를 이제 금리를 11차례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경기를 금리를 저 인플레이션을 잡고 그렇게 이제 정상화를 시키는데 그 아무런 그런 일처럼 고통 없이 그렇게 스무스하게 그런 조치들이 다 완료가 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시장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형태로 달아오르지만 한쪽에서는 야 저거 저렇게 따라가다가는 앞으로 큰 코 다칠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뭐 11번째 그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국내는 요즘에는 전문가들보다 또 더 전문가들인 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분이 이제 한국도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미룰 수 없고 경제 현안으로 어려운 점은 있으나 더 이상 미루다가는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부채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국을 따라갈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을. 가계나 기업들의 추가 부담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분이 잘 이야기했네요. 달리기를 할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힘을 내서 따라잡아 보려고 시도하지만 운동장 한 바퀴 정도 차이가 나면 그냥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를 극복하기에는 너무 차이가 많아서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운명에 맡기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그동안 저질러 놓은 저금리 정책으로 부동산 띄우고 그걸로 경기 부양해보겠다고 한 역대 정권의 아둔함에 기인하는 것을.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장기를 둘 때 외통수에 걸린 형국입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1800조가 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붕괴로 경제가 무너질 거고 올리지 않자니 예 위기 상황이 닥칠 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딱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소개해드린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님 말씀은 가계부채 규모가 한 2000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주 특단의 상황이 아니면은 가계부채 부담이나 그다음에 현재 너무 가라앉은 국내 경기 상황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가 힘들 것이다. 그건 우리 상황이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고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금리 격차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외자 유출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겠죠. 예, 오늘 아주 큰 뉴스. 예, 미국이 22년 만에 최고 금리를 기록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에 출간됐던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예. 도둑놈들 시리즈 1권에서 5권이 출간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